감동의 선율이 물결 칠 시간 특선 라이브. 일단 정말 오늘이 어느 날보다 뿌듯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주 솔로 앨범 프로젝트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었는데 맞아요. 드디어 앨범을 들고 미주가 찾아왔다는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비스타 미주입니다. 금이환향, 금이환향 걸트쇼에 감사해요.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예, 진짜로. 앨범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미주하고요. 그리고요. 그리고 바로 참 푸릇푸릇하고 잘생긴 친구들이 앉아있죠. 오늘이 첫 라디오 출연인 요! 데뷔 3주차 신인 보이 넥스트 도어 어서오세요. 자, 인사부터 할게. 네, 둘, 셋 인사드리겠습니다. Who's there? The Boy Next Door. 안녕하세요, Boy Next Door입니다. 보이 넥스트 도어라 가면 안되네. 이게 부르는 이름이 다르네. 조금 더 영어 그쵸? 발음에 맞. Boy Next Door. 약간 이렇게 그죠? Boy Next Door. Boy Next Door. 옆집의 옆집의 소년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예 예. 와. 한번 몰랐지. 한번 번씩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한 명씩 인사. 이한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Boy Next Door의 이한입니다. 이한. 모르게 따로 맡고 있는 거 이런 건 없나봐요, 그죠? 네 저희 아직 포지션은 정해. 아, 포지션 없어요. 예 예. 뭐 올라운더라서 네. 태산 씨 아무거나 그냥 인사하시면 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이넥스도어의 태산입니다. 태산. 태산. 네 안녕하세요. 보이넥스도어의 운학입니다. 운학. 네 안녕하세요. 보이넥스도어의 리우입니다. 리우. 네 안녕하세요. 보이넥스도어의 성호입니다. 성호. 네 안녕하세요. 보이넥스도어 리더 명재현입니다. 아 여기다가 명재현분이구나. 아니 이게 라디오 데뷔 후 첫 라디오 출연이 컬투쇼입니다. 그죠? 와, 생방으로 네. 멘트 나간다고 하니까 좀 긴장을 살짝 긴장되는 네, 거가 네. 있죠. 네. 네. 좀 근데 이거 왜 저는 없어요? 그 회사에서 만들어 온 것 같은데요. 아, 제가 회사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해줄게. A4 찢어 가지고 뒤에다 붙여 가지고. 싫어. 야, 우리 미주 거 좀 만들어 줘. 와, 어때요, 지금? 리더가 누굽니까? 제가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명재현 군. 네. 그러면 이 그룹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Boy Next Door. 보이 넥스 도어는 옆집 소년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먼저 정말 친근하고 꾸밈 없는 음악으로서 여러분들께 다가가겠다는 저희의 포부를 담은 이름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옆집에 있던 소년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옆집에 이런 소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곡 중에 원앤올리라는 곡이 있는데요. 어디에나 있을 것 같지만 유일무이한. 찾아보면 막상 없는 그런 사람.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지코 PD님께서 한 4년 반 정도에 걸려서 프로듀싱 해주신 지아코! 예. 지코가 네. 그래서 PD님께서 네. 아무 노래나 들어. 그렇게 열심히 방금 되게 아저씨 같았어요. 아무 노래나 들어. 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주세요. 애들 그리 가운데 있어. 가운데 있어. 와, 그래서 그런지 앨범을 이제 사인해 주셨는데 집이에요, 집. 앨범 네, 자체가. 아, 여기에 사는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이분들이 여기에 살아요. 네, 사인 위치가 다 있더라고요. 아, 자기 위치가. 네, 자기 위치 네. 자기 쓰시더라고요. 3층 1번 방, 2번 방, 3번 방. 공호수가 정해져 있는 거네, 이게 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해져 있어, 위치가. 와, 그래서. 대박이네. 어때요? 뭐 지코가 이름을 지어준 겁니까, 그러면? 우리 그 그룹 이름도? 네, 그 뭔가 회사 구성원분들께서 다양하게 의견을 내주셔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이름이 보이넥스도어였습니다. 하이브의 막내 그룹이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마음이 어때요? 이제 데뷔했는데 지금 몇 주? 3주 됐어요? 네 이제 3주차를 접어들어가고 있는데 실감이 좀 나요? 사실 아직까지도 저희 팬분들 뵐 때마다 너무 떨려가지고 이 저분들 진짜 내 팬인가 싶기도 하고 그죠? 맞아요. 그런 거 있죠, 그죠? 네, 네 항상 맞아요. 항상 저희 이제 사전 녹화 같은데도 많이 와주셔서 오늘도 여기도 이렇게 여기 와 네, 앉아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1, 2부 땐 제 팬인 줄 알았어요. 감쪽같이 이렇게 막 사진 찍고 막 이러더니 마음 아파. 아까 위장 전술이었던 거야. 위장 전술이었어. 찍어주는 척하고. 그러니까 실감이 좀 납니까? 어때요, 리우? 놀랍습니다. 항상 이렇게 직접 만나 뵐 때보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있다는 것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야, 많이 긴장한 것 같은데요. 보이나요? 티나나요? 미주가 선배로서 얘기해 주세요. 아이돌 선배로서 데뷔했을 때 지금까지 이제 딱 오는 동안에
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을 즐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긴장하는. 그렇지. 그 마음은 네. 이제 없잖아 이제 네, 지날수록. 이거, 시기가 지나면 점점 이제 이 이렇게 두 손으로 잡는 이 마이크도 없어지고 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넥스트 도어 근데 이게 샵을 갔다 오셨잖아요. 그럼 본연에 충실하시려면 샵도 안 갔다 오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 옆집 옆집 갔다 오. 네, 다 갔다 오셔가지고 제가 네. 괜히 약간 작아지는 네. 것 같고. 샵 다녀오셨잖아요. 전 제가 제 손으로 했어요. 지금 본인 샵안 갔던 걸 아까 오자마자 얘기하더라고. 아 갔다 올 걸. 아 비교되게 아 계속 얘기하더라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애들이. 그러니까 보이 넥스트 도어. 미주 씨. 아 네. 정말로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아 진짜 이게 무슨 일이에요. 12쇼 스페셜 DJ를 한참 하면서 와 근데 진짜로 솔로 앨범 꼭 냈으면 좋겠다. 들으고 계십니까? 관계자 여러분들 우리 미주 솔로 앨범 내야 됩니다. 제가 계속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됐어요. 맞아요. 빨리 홍보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비스타로 제가 돌아왔는데 제가 첫 솔로 앨범 낸 거예요. 9년 만에.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동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데뷔 동기. 네 데뷔 동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제가 데뷔를 하는 그 스토리를 담은 곡이라서 우리 많은 분들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뭐 앨범 제목이 무비스타예요. 무비스타요. 사실 무비스타. 영화 스타인 거잖아요. 영화 배우. 영화 배우. 드라마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작은 아 그걸 여기다가 이제 당신의 욕망을 여기다 담아 네. 하나 나중에 영화 하겠다 뭐, 무대도 했고 예능도 했으니까 이제 영화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담아본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연기 욕심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연기를 그냥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 드라마 그 제가 그 앞에 서 있어요 이렇게. 저요. 아, 뮤직비디오도 직접 연기한 거예요 그러면? 직접 연기했습니다. 드라마 버전이 있고 그냥 뭐 무대 버전이 있는데 드라마 버전도 아주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눈물 연기 나오나요? 나와요. 바로 나왔어? 눈물이? 눈물 바로 나오던데요? 오 진짜 이제 천상 연기자네 보니까. 그 뭔가 그 요즘에는 다 기구가 있으니까. 네. 아 인공 눈물이에요. 인공 눈물. 히어스틱이라고 여기 밑에 파스처럼 이렇게 눈 자꾸 하는 그거 발랐어요? 그건 다행히 안 발랐어요. 아 그거 눈물 나는 거 있거든. 한마디로 하면 물파스 약한 걸 밑에다 바르는 게 있어요 또. 아 그런 게 있어? 잠깐 눈 뜨고 잠깐 불안하고 있으면 눈물이 쭉 나. 눈이 안 있어. 눈이 아파서 그건 안 되더라고요. 네 그거 자극이 세죠. 까메오 라인업이 좋은데요? 맞아요. 사실 이제 효리 선배님이랑 이희경 오빠가 이제 나와주셨는데 그냥 이제 여쭤봤어요. 혹시 죄송한데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했더니 너무 흔쾌히도 너무 좋다. 효리 씨도? 네, 너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말씀해주셔서 같이 이렇게. 어떻게 이효리 씨는 어떻게 평소에 알아요? 같은 회사구나. 맞아요. 아, 최근에 회사. 들어오셔서 안테나에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재석이가 현장에 와서 아이스크림도 쐈다면서요. 그러니까 잔소리 할 거 다 하시고 아이스크림 나중에.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는 스타일이셔서 나중에 약을 주시고 가신 거예요. 진짜. 네. 야, 안테나는 혹시 사람 하나 더 자리 없나요? 예능인? 두 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두 명. 두 명. 아니 저. 한 명. 저 한 명. 두 명. 따로 해. 지금 아마 꽉 찬 걸로 알고 있어요. 자리가 없다고 제가. 뭐 약간 본인 스스로 카타는 느낌 좀 있었지만. 네. 자 뮤지의 솔로 데뷔곡 무비스타. 지금 바로 이거 들어볼 건데 제가 네. 뮤직비디오도 여기다 틀어드릴게요. 연기 버전도 좀 보시면서. 눈물 연기. 인공 눈물 연기. 혹시 뮤지 씨가 좀 되시면 퍼포먼스 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럼요. 야.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우리 뮤지의 데뷔 첫 솔로곡 예 무비스타 무대를 모십니다. 예 여러분 보는 라디오 함께 하시죠. 또 퍼포먼스 볼 수 있고. 야 나온다. 언니 저 이거 다시 한 번만 할게요. 미안해요. 네. 자 뮤직비디오 소리예요. 다시 한번 갈게요는요. 예 생방중인데 뭘 다시 한번 가요. 예. 겁이 나 온갖 다른 날 낯선 예감 반짝거리는 사람들 속에서 나를 본 것 같아. Maybe I think of you. 내 지금처럼 많이 썼죠. 뻔했던 결말은 이젠 더 필요 없어. 새로운 내 시나리오 Action Like a movie star 거울 속에 비친 난 진짜처럼 보여 나 눈을 뜨면 켜지는 조명 아래 조금씩 모든 게 변해가
보일까. 야, 아, 무슨 저, 아. 무비스타가 오, 여왕 느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퀸의 느낌. 뭔가 되게 부끄럽네요. 예, 번쩍번쩍하게 찍어놨네요. 와, 맞아요. 네. 저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네. 이게 더 아니에요.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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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오, 아, 눈물 눈물. 인공 눈물. 인공 눈물 지금 얼마나 넣었는지 몰라요. 자, 2897님 문자 미주 씨가 좀 읽어봐요. 2897님께서 미주 씨 노래 여름에 듣기 너무 좋네요. 청량하고 상큼해요. 드라이브 하면서 들으니까 최고예요. 굿굿. 아, 진짜 감사합니다. 최은지 씨도 이딴 얘기를 해주셨네. 왜 뮤비 속 미주는 다른 사람 같을까요? 걸렸습니다. 다 저예요. 아, 활동명이 그 달라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예능에서 활동명은 이미주고 예? 가수에서 활동명은 미주예요. 그게 그거잖아요. 뭐 거의 엄마가 부를 때는 뭐 이거 아니에요? 아니 네.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어. 그게 절대 아니라 예능에서는 이제 오라버니들과 뭐 언니들이 야 이미주! 이미주! 이럴 때 편하게 부르시라고 이미주라고 했고요. 근데 미주는 그래도 이제 네 무비스타의 미주 씨 이렇게 아 미주 그냥 미주 씨 그냥 미주 네 미주 어. 해가지고 이상하잖아요. 이미주 씨 미주. 이상하니까 아름다울 미의 주인공 할 때 주자라서 아름다운 주인공 마음에 드는데요. 그거. 미주 그걸로 할게요. 이름 바꿀게요. 그렇게 뜻만 바꾸면 돼. 홍보다 해몽을 해가지고 우리 태사 씨는 노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너무 좋게 들었습니다. 그 뮤직비디오 속에 이제 등장하신 그 의상들이 굉장히 예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의상들이 네. 의상을 중점적으로 보셨군요. 정말 전형적인 아이돌 대답이에요. 적절한 멘트 좋았습니다. 너무 적절했어요. 너무 운악은 어땠어요? 운악 선배 너무 멋있으셨습니다. 선배님의 음악 너무 멋있으셨습니다. 너무 멋있으십니까? 너무 멋있으셨습니다. 마이크 진짜 놀란 모양이에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올 정도다라고. 네, 맞습니다. 아니, 무대도 직접 이렇게 갑자기 그 시켰는데 그지 또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네. 너무 영광입니다. 에이, 알겠습니다. 자, 이동희 씨 미주 너무 보고 싶었는데 모자덕에 얼굴이 안 보여요. 얼굴이 너무 작아요, 미주 씨. 제가 진짜 너무 벗고 싶거든요, 진짜. 보여줘요, 왜? 근데 제가 도얼 분들 아니면 제가 벗겠는데 너무 오늘 예쁘게 하고 오셔가지고 제가 도얼 분들이 벗을 수가. 옆집에 네. 너무 잘생긴 청년들이 있어서. 도얼들이. 잠깐만, 우리는 괜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너무 괜찮죠. 야, 너무 하는구만. 이렇게만 잘라주시면 제가 벗을 수 있어요. 저기가요. 자, 이제 보이는 Next Door 예 데뷔 앨범의 수록곡 세 곡이 들어있습니다. 모두 타이틀곡이래요, 세 곡이. 맞습니다. 욕심쟁이들. 대박. 자, 어떤 곡들인지 소개 직접 해주세요. 네, 저희 먼저 이번 데뷔 싱글이 후라는 앨범인데요. 후. 트리플 타이틀 곡을 가지고 나오게 됐고요. 트리플 타이틀을 선정하게 됐던 이유는 저희가 사실 곡이 순서대로 이어지는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에 빠지고 고백하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스토리로 담아낸 앨범인데요. 그래서 세 곡을 모두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음악에 대한 자신감. 자신감.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고 트리플 타이틀을 가지고 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한 곡 타이틀을 뽑기에는 너무 좋아서 다들. 네 맞습니다. 제목이 돌아버리겠다 One and Only Serenade라는. Serenade. 그래도 그나마 계속 미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코 씨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저희 지코 PD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직접 작곡해주신 원앤올리를 많이 아껴주시는 거 같아요. 원앤올리. 그럼 오늘 어떤 곡부터 라이브를 해주실 건가요? 직접 라이브를 해주십니다 오늘. 네 맞습니다. 오늘 라디오 첫 출연의 라디오 첫 라이브. 네 맞습니다. 선이 또 완전 긴장되겠다. 생방 라이브. 네 맞습니다. 어떤 노래 해주실 거예요? 네, 오늘 라이브로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돌아버리겠다라는 곡인데요. 돌아버리겠다. 저 명재현 그리고 태산 씨, 운학 씨가 작곡 작사에 직접 또 작곡 작사를 네, 시작부터 작사 작곡이라고 시작해요. 네. 대단하다 진짜. 네 그런 곡이고 바로 돌아버리겠다 들려드릴게요. 예 노래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노래 부르겠습니다. 좋아요. 노래하세요. 예 노래하시면 됩니다. 야. 야 역사적인 또 보이 그룹이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야. BTS가 신인 시절에 여기 처음 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가 지금처럼 지금 이렇게 풋풋할 때 빨리 약속을 받아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컬투쇼는 계속 나와주시는 거예요. 잘 돼도 예예 예, 예. 이렇게 받아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 BTS는 잘 돼도 안 나온 것처럼 들리잖아요. 아니, 잘 돼도 나왔죠. 야, 그렇죠. 잘 돼도 나왔어요. 네. 방탄소년단일 때 나와서 BTS 때도 나오고. 그렇지. 네. 조만간 또 나오시겠죠. 물론 2018년이 마지막이긴 합니다만. 조만간 또 얼마 안 지났네요. 나오시겠죠. 예, 예, 예. 와, 여기 영어로, 와, 영어. 영어 문자 좀 하나 읽어주시죠, 우리 미주 씨. 제가요? 전문이잖아요. 자냐님? 자나, 자나라는 님이에요. 제나, 제나, 자나, 잔나? 자나, 자나. J-A-N-N-A 님께서 Boy Next Door, I'm watching from the Philippines. 예. 아, 필리핀에서 보고 계시대요. 그래, 영어 잘하네. 더 보내주세요. 제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박수! 떠나버리겠다. 야, 내가 미친 건지 함 줘봐. 손이 슬쩍 닿은 듯한데 날 보고 싶으네. 뭐 이리 예뻐 미쳤나 봐. I'm sorry. 자, 이제 여기부터 문제야. 너 걔랑 팔짱 끼더러 그냥 확 한 번만 질러나볼까. 걔 누군데 I'm sorry. 살아버리겠다. But I like you. 돌아버리겠다. But I like you. 못마땅히 니는 거기부터 날 장난까지 좋아. 난 뭐 I'm going crazy. But no way, no way, no way. Yeah. 난 분홍으로 봤은 그건 no way. Yeah. Always, always, always. 모두 네가 나를 따로 보는지. 사랑을 공부해, oh oh. 나보고 바보래, no oh. 내 모습 비웃지 마. 나 진지하단 말야. 자, 이제 다시 한번 문제야. 이 감정 처음도 아닌데. 이번에 좀 달라. 숨도 모셔나 미쳤나 보. Oh my god. 돌아버리겠다. But I like you. 돌아버리겠다. But I like you. 못마땅히 니는 거기 오고 날 장난까지 좋아. Come on. Let's go, let's go. 돌아버리겠다. But I like you. 좋다. 네, 좋다. 아, 뮤지컬 보는 것 같아. 뮤지컬. 그지 그지 그지. 와. 그냥 막 노는 것 같아 무대에서. 너는 너무 이쁘다고 이런 것만을 봐도 너무. 아니 이렇게 와. 신인인데 여유 있는 것 같지? 그냥 무대에서 그냥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맞아. 광고를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맞아. 너무 이쁘다는 거라서. 예. 네. 광고요?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래 우러래요 이래이러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래 우러래요 이래이러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라리 요두시 탈출 컬투 금이 환영하는 우리 미주와 보이 넥스트 도와 함께하고 있어요. 어땠어요? 오늘 첫 라이브였는데. 네 이렇게, 맞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반응을 이제 못 보고 바로 넘어갔잖아요. 네. 안 좋게요? 근데 저희가 많이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너무 반응도 너무 열심히 그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명이 정답이군요. 명지아 씨 어때요? 리더 어때요? 리더. 사실 저희는
만족은 항상 하지 않고 있고요. 예, 리더다운 리더다운 멘트. 긴장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더 긴장한 것 같아. 이거 할 때 어깨 이만큼 올라가. 더워. 아 노래 좋아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는데 우리 명재현 리더는 옆모습이 미소 지을 때 약간 이승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얘기했잖아요. 그런 감사합니다. 얘기 했는데 그런 느낌이 싹 있습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예, 다 닮았다고 지금 방송놈들도 밖에서. 아 진짜요? 예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본명인지 궁금해요. 이름들이 태산, 그러니까 은학 뭐. 인터넷 소설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뭐 캐릭터 이름 같기도 하고. 리우도 그렇고. 뭐 해외에서 뭐 이 해외에서 살았던 사람 브라질에서 아, 살았던 것 같아 리우는 어. 느낌이 그렇지 뭔가 그런 느낌이요. 저는 쭉 한국에서 살았어요. 다 본명이신 거예요? 본명이에요? 아니요 본명은 이상혁입니다. 이상혁이다. 리우로 이름을 친 거고. 네네. 사장님이 내려줬습니까? 넌 리우야 이렇게 된 거예요? 리우 이름 어떠냐라고 먼저 여쭤보셔가지고 네, 뜻이 리우라는 뜻이 흐를 리우라는 한자로 담고 있고 리우 네 또 뒤집었을 때 우리라는 뜻도 있어가지고 좋아 너무 좋아가지고 운학은요? 운학은 구름 운의 학학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아이고 너무 본명입니다. 아닙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예뻐. 너무 좋아서 이런 소설 느낌 여기 우리 유미상 씨 아까 무슨 도사 이름 같다 너무 좋아서 그러네. 안녕하세요. 우리 운학 도사 그죠? 팬들한테 나한테 태산은요? 태산 저는 태산은 예명입니다. 제 원래 이름은 한동민이고 태산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이제 아빠가 이제 어렸을 때 본인이 어렸을 때 난 아들 낳으면 한태산으로 지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걸 듣고 제가 오 태산 이름 너무 멋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회사에서 예명 수급을 할 때 제가 전 태산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멋있다 이것도 아빠가 해주신 의미가 있네 의미가 동민도 아빠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명도 뜻이 있고 예, 본명은 당연히 고맙죠 아빠가. 네. 아빠가 뭐 네. 이한은요 이한. 저도 예명인데 본명은 김동현이라고 하고요. 아, 동현. 저는 멤버들이랑 예명을 정하다가 운학이가 이한 어떠냐라는 아이디어를 줬었는데 운학이가? 또 저희 가족들한테 물어보니까 이한이 똑같은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이한이 진짜 희한하다. 그래서 이게 신기해가지고 저도 회사에 말씀드렸는데 오, 좋은 것 같다고 하셨어요. 운학이가 집에 전화한 건 아닐까요? 그냥 이한으로 하자고 해요. 설득해달라.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래서 이한이 됐구나. 이한이 제일 명재현은 그냥 본명입니까? 성을 붙여서 또 네 제가 본명이 명재현이고요. 성을 사용하는 이유도 뭔가 제 성씨가 좀 특이하기도 하고 명씨 선배님들 중에 재현이라는 선배님이 굉장히 많은 많죠 그래서 그분도 좀 지어야 되고 네 그런 의미에서 그랬습니다. 네, 괜히 명장은 되게 명석할 것 같고 그죠? 혼자만 딱 세 글자 이름 딱 돼 있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럼 성호는? 저도 제가 본명이 성호여서 그대로 갔습니다. 약간 본명으로 다 했으면 진짜 옆집 친구 청들 동민이, 동혁이 저기 옆집에 304호에 사는 그래 옆집에 있을 것 같은 친구들이야. 그 이름이. 본명으로 했으면 이름은 되게 충실했네요. 이거 리스트 노월에. 예. 미주는 그냥 미주 이미주. 네, 이미주. 그것도 본명이에요? 전 본명은 이승아예요. 왜 승아야. 아 본명도 딸이 있군요. 아, 네.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이름을 바꿔야 잘 된다 그래가지고 이름 바꿔왔어요. 아 엄마가 바꾸라 그랬어. 네, 진짜 네. 잘 됐네. 맞아 근데 이름 바꾸자마자 약간 뭔가 일이 풀리긴 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용한 곳이네. 용한 곳이에요. 용한 곳이더라고요. 네. 찾아가겠어요. 네. 혼자 솔로 활동을 이제 해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솔로 활동 해보니까 음악 활동은 처음이잖아요. 되게 외로워요 일단. 네, 일단 항상 같이 막 무슨 그룹 있고 언니들이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없으니까 뭔가 되게 외롭고 하지만 근데 내가 다 카메라를 먹을 수 있다는 거. 카메라 먹어요? 먹어요. 카메라를 다르게 하구나. 먹습니까? 먹을 수 있다는 거. 그 점이 아주 좋더라고요. 삽시간도 되게 짧아지고 좋더라고요 그 점. 삽시간 짧아지고. 네. 네. 그리고 뭐 출연료 다 그냥 다 혼자 다. 내가 다 먹고. 그렇지 그렇지. 카메라 먹고 다 먹고. 다 먹고 또 먹고. 민상이랑 좀 비슷하네요. 먹고 또 먹고 계속 먹어요. 시청자 문자도 먹고 그냥 맛있는 문자들. 그리고 같이 활동할 때 보니까 옆집에 또 멋진 청년들이 있고. 아 그러니까 또 문자 제가 봤더라고요. 네,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자 8237님 미주 씨 이경 씨랑 데이트하고 왜 종을 안 울리셨나요? 마음이 있었잖아요. 있었잖아요.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정말 단어 진짜 없어요. 원래 진짜. 저
그 본인 스타일이 이경 씨가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예, 예. 네, 정말. 아, 저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뭐야? 날 잘 모르는구나. 아, 원래 미주 씨 그 긁고 다니는 걸로 유명 다 그냥 다 알아가지고. 날 잘 모르는다. 다들 잘 모른다. 그러니까 아무튼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딱 얘기할게요. 진짜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고 누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 문법 시간에 배웠는데. 그 미신이에요. 미신. 아, 문법이 미신이구나. 아. 여러분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다. 아니래요. 믿어주세요. 믿어주십시오. 아, 예. 오케이. 아니란 걸로 공식으로 여기 발표합니다. 이게 고은별 씨. 어? 어, 요거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보이넥스도 중에 한번 문자 하나 읽어줘. 이한 씨가? 보이넥스도 찾아보니 막내인 운학군이 06년생이네요. 맞습니다. 가장 연장자이신 멤버분들도 03년생이시고 03이 제일 2002년 월드컵 전에 태어난 멤버는 한 번도 없으시네요. 와.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맞습니다. 진짜 보이네요, 진짜 보이. 아, 맞습니다. 낙시가 06년생이라고. 03이 누구예요? 저희 앞에 있는 아, 남라인. 3의 03 라인입니다. 저희 3명이 03 라인 03년. 뒤에는 공생 라인 두 명 04 둘 06. 06. 네, 맞습니다. 06이 야, 워낙이 06이에요? 네, 06이 몇 살이? 올해 몇 살인 거예요? 11월생입니다. 그럼 몇 살인 거예요? 06년생이? 어, 만으로 16살이고요. 그리고 한국 나이로는 18살입니다. 18. 이제 6월이 됐으니까 만 나이로 가는 거죠. 이제 6월이 6월 됐잖아요. 28일부터 네. 아마 그때부터 정확하게 적었는데 네, 그러면 16살로 수로 되는 거예요? 16살. 미주 너무 놀란 거 아니야? 지금 어떻게 왜 이렇게 놀라요? 그냥 미주 몇 차이 안 나잖아요. 나 네. 저도 여기 쪽이. 어, 가깝잖아. 네, 어, 비슷하잖아요. 가깝긴 해요. 어, 공과 예, 예. 여기 쪽이라니 당연히 우리 쪽은 아니지. 아니야 우리 쪽이야. 와, 아, 우리 쪽이야. 06년생 있고 와 03이 형이고. 아 진짜 대박이다. 어 몇 살에 데뷔했죠 미주가? 저 21살 때 데뷔했어요. 어. 거기까지만 물어봅시다. 아무도 계산하지 거기까지만 물어봐. 계산하지 마. 몇 살 때 데뷔했고 이런 거 몇 년 데뷔했고 하지 마요. 아까 9년 만에 첫 솔로 앨범 데뷔했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아이 가만 있어. 계산하지 마.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 너무 쉽잖아. 21살인데 9년 됐잖아. 너무 딱 떨어지잖아. 마늘 하면 그거 아니에요. 아, 마늘 하면 그거 아니에요. 몰라 그냥 딱 떨어져. 와 아, 근데 보이넥스도 우리 멤버들은 어렸을 때부터 꿈이 가수였습니까 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가수였어요. 회사는 가수였어요? 네. 몇 살 때부터요? 한 살? 네. 이런 곳이에요 네. 이런 곳이에요? 한 살 때부터 가수였어요. 아 그랬구나. 와, 대단했네요. 대단했어. 운학은? 저도 예전부터 계속 가수를 꿈꿨습니다. 와 그 영향을 준 그룹이 있습니까 본인한테? 어떤 사람이 영향을 받았나요? 어 우선 너무 많은 선배님들이 영향을 주셔가지고 거의 K-POP에 그리고 힙합 뮤지션 분들 그리고 아. 많은 분들이 네, 저한테 되게 많은 영향을 주신 것 같아요. 이한도 그랬어요? 저는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는 태권도 선수가 꿈이었어요. 예? 어울린다 근데. 그래서 되게 뭐 시대회도 나가서 진짜 잘하는 수상도 했었고 경험이 있었는데 어 하다 보니까 갑자기 오디션을 볼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갑자기 욕심이 생겨나더라고요. 야. 그래서 가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태권도 선수에도 국가대표 됐어도 되게 유명했을 것 같아. 너무 잘생긴 태권도 선수. 아니 이런 친구들은 이미 태권도 그냥 할 때도 아마 친구들 막 왔어. 인기 많았죠? 그죠? 이미 왔어. 막 했죠. 비밀입니다. 아, 그러니까. 미주도 인기 많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뭐 계속 초콜릿이 계속 책상에 있었어요. 막이래. 막이래. 진짜 막이래. 와. 아니 저 태권도 발차기 한번 보여 줄 수 있어요? 와! 와우! 와우! 여기 무대 나와서 한번 보여 줄 수 있어요? 이한? 혹시 발차기 말고 정권 지르기. 아 뭐든지 좋지만 이왕이면 뭐 아무거나 보여주시면 좋죠. 알겠습니다. 예, 예. 좀 아, 괜찮아 보일 수 있는 걸로 하나. 어... 꽃이 원래 발차기긴 한데 그죠? 예.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어... 네, 본 적이 없어. 야 저희는 팀원들도 본 적이 없대. 멤버가 다 또 정권 지르기를 사실 배우진 않았는데 제가 최근에 동영상으로 봐가지고 아니 선수 시절에 했던 걸 해야지. 선수 아니었어요? 어 정권 지르기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보고 배운 걸로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선수였다고 했는데. 어. 선수 시절에. 아, 4차원이네. 아, 이 친구 재밌는 친구네요. 아, 이한 씨 발차기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발차기. 발차기. 발차기는 다음 출연 때 보여드릴게요. 근데 사실 안녕하세요. 발차기 하면 저희 팀에서 대표 주자가 있긴 한데 누구예요? 저희 안무에서 또 리우가 발차기를 선보이기 때문에 네. 오늘 발차기 성공합니다. 리우가 한번 보여줍니다. 네. 리우. 저도 또 태권도가 품띠였습니다. 와! 자 리우 보여줘 우리 리우. 오이! 오이! 야 유연하다. 야.
가볍네. 잘 차네, 잘 차. 잘 차요. 명재현, 명재현 굴 잘하는 거 뭐 있어요? 노래, 춤, 랩 이런 거 말고. 영어, 영어. 얼굴 잘하는 게 얼굴이에요? 얼굴은 나도 크기로 잘해. 나도 크기로는 어, 잘해. 나도 색깔 어둡기로 잘해. 저는 뭐 축구를 아, 축구를 잘해. 좋아 엄청 좋아했었어가지고. 어, 그럼 잘하는 거. 좋아하면 잘하는 거야. 운동부 뭐 주장도 하고 그랬어. 오, 아, 오, 축구부 주장 오빠네. 예. 잘생긴 축구부 주장 오빠. 남중 남고 나와가지고. 아, 형님이었습니다, 형님. 아. 그러면은 잘생기고나 예쁜 친구들은 남 다른 학교 남학교 계속 놀러 온대며. 이제 인기 많지. 학교에서. 알았어요. 아,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소문만 무성할 뿐. 예, 소문만 무성하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 성호는 뭐 잘해요? 저는 얼굴이요. 어, 저는 노래도 좋아하고 그리고 운동도 많이 좋아하는 두루두루 좀 관심이 많아요. 두루두루. 네, 두루두루. 두루두루. 두루두루 두루. 와, 리우는 뭐 아까 뭐 예. 춤을 일단 워낙에 잘 추시고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잘해요? 잘하신다. 저요? 저는 좀 다재다능한 캐릭터입니다. 네. 개인기 있는 친구 없어요 혹시? 개인기? 어 리우 형이 퉁순이라는 캐릭터. 퉁순이? 퉁순이 뭐야? 퉁퉁이 여동생. 여동생. 퉁퉁이 여동생. 도라에몽. 네. 도라에몽. 아~ 저도 이걸 하시는 분을 뵌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일한 거지? 그쵸. 네, 유일한 겁니다. 유일무이 원어놀이. 그럼 도라에몽과 퉁순이의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재현이가 또 도라에몽 성대모사. 너무 부끄러워요. 진짜 제가 너무 어려워요. 괜찮아요. 제가 더 부끄러워요. 해보겠습니다. 친구야! 아, 그 퉁순이라고 불러주세요. 아. 퉁순아! 어, 도라에몽 오빠! 아. 잘한다. 아 노래 부르고 싶어요 저. 아. 자 이번엔 라이브를 하나 또 보이넥스도어가 해준다는데 아... 어떤 노래? 이번엔 네 원앤올리라는 곡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래하시죠. 지아코. 네. 원앤올리. 노래 좋더라고요. 지아코. 예 야심작. 원앤올리. 아 좋습니다. 아. 과연 지아코의 느낌이 날지. 기대됩니다. Boy Next Door. 멋있어요. 06년생이 있다니. 그러니까 약간 예, 확실히 좀 젊은 그 느낌을 오래간만에 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너 그러니까 기운이 너무 기운이 되게 좋아요. 좋은 친구들이야 진짜. 그러니까. 예, 예. 너무 좋다. 밝고. 자 라이브를 가겠습니다. One and Only.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오! 네. Boy Next Door. Hey, representing QZ Coast, right up. Yeah. 어느 옷을 고를까 나 let me choose one. Black and soul, 샘플 까맞춰면 조금 튀어. 돌고 돌아 처음 입은 걸로 pick 향수 칙하고 이 아마 확인 is perfect. Yeah. I'm a fresh so clean 너무 말끔해. 문 밖에 나서니까 바로 바뀌어. Face 사진 찍히든 스무스하게 단청. Hey, hello world, this is Boy Next Door. 집에 일찍 들어갈 맘은 24/7 멋진 나야 내가 맞네 버려두지 마 I'll be your ideal 사이 내가 기절해 너무 와 Listen I'm the one and only One and only 나머지는 어차피 별 볼일 K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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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llin' Listen I'm the one and only Natural is that shit 어디 갔어 lady Walking down Main Street Showing the way 비친 내 모습 Better than any other brand 무티나는 발걸음 버킷에서 또 시선 느껴져 Sunglass 껴도 넌 what you wanna call her 방금 출시 됐으니 자랑질 좀 해야지 Baby 니래 뒤져 I told you that I'm only one 집에 일찍 들어갈 맘은 없어 Oh, oh, 어디 갔어, lady? Hey. Ooh, yeah.
I'm not here. Who's there? The boy next door. 모두와 같진 않지만 모든 걸 수 있어. If you don't know why you know. Listen, I'm the one and only. One and only. 나머지는 없어 별 볼은. Hey! That's number one and only. 잘한다. That's number one and only. 아, 다 잘해. That's number one and only. 아, 좋다. 아, 노래 너무 좋다. 어, 노래. 아, 노래 너무 좋다. 힙하다 아주 노래가. 지아코 느낌. 감사합니다. 지아코 느낌 빵 나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아코 느낌. 와, 나야, 아, 라이브 너무 잘한다. 야, 진짜. 네, 라이브 너무 잘해요. 좀 이래. 어? 듣고 있나, 지아코? 피디님 듣고 계시나요? 듣고 계시나요? 사랑합니다, 피디님. 뮤지 어때요? 문자가 또 왔는데 9682님께서 출퇴근할 때마다 듣는 노래인데 일하면서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라이브 잘한다. 잘한다. 감사합니다. 잘한다. 표정도 살아있고 그냥. 어. 아유. 다음 문자는 이제 갑자기 김부선님께서. 어, 김부선 씨가 왜 갑자기? 문자. 예. 김부선. 느낌 살려서 할 수 있어요 혹시? 김부선 씨 느낌으로 좀 살려. 예. 아, 그래요? 제가 해볼게요. 네, 느낌 한번 살려주세요. 김부선 씨 문자. 라이브 잘해서 음원인 줄 알았어요. 실력파네요. 아.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부선이에요. 무대에서 막 다들 막 같이 막 놀더라고요. 그지. 그러니까 노는 네, 느낌이 놀더라고요. 앞 데뷔한 신인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아, 감사합니다. 재밌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연습을 얼마나 한 거예요? 저희가 근데 같이 연습을 한 거는 생각보다 오래 안 됐는데 네. 아. 너무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여기서 마이크를 이렇게 두 손을 잡지만 저기 무대 올라가면 갑자기 막 노는 느낌이 돼가지고. 맞아. 아, 완전 다른 모습. 아. 감사합니다. 어, 반전 반. 아니 3727님 문자가 왔는데 미주님도 특기가 택견 어, 써 있던데 뭐라도 좀 택견이 이케 크게요. 3727님 어디서 무슨 어떤 거 보신 거예요? 저 택견을 아예 할 줄을 몰라요. 아니 벌써 택견이 뭐여도 아니고 아는구만. 아, 에크 에크 이거 아니에요? 어, 아, 나오네. 아, 그것만 아는데 어. 이거 전혀 몰랐던 얘기예요. 아, 진짜. 네. 어, 좋습니다. 우리 그 컬트쇼의 스페셜 DJ를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능이 어느 순간 얼굴을 들이밀면서 야. 완전 예능을 예능계 여왕이 됐어요. 저요? 저요? 너요, 너. 아, 저 아예 아직 몰랐죠. 아이, 뭐 아직 멀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많이 들어가는구만. 아니,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간 아이돌 MC를 맡게 됐어요. 거기 나가봤어요? 저희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나가면 여기 MC를 만날 거 아닙니까? 오~ 나오세요, 잘해줄게요.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해줄게. 뭐 시장에서 물건 팔아요? 네, 내가 싸게 해줄게. 나와. 어. 우와, 마녀사냥 2023도 아유, 네, 합류를 맞습니다. 했습니다. 아~ 와. 어, 좋아요? 에? 재밌어요? 저는 진짜 예능할 때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재밌는 거예요. 너무 너무 행복해요. 행복하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수다 떠는 게 너무 재밌고 그치?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노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진짜로. 어, 진짜로. 진짜로. 예능을 다 하고 싶은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진짜. 우리 넥스트워드. 어, 우리 예능 선배로서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면. 우리 미주 씨. 근데 어떤 거 하고 싶으신지. 한번 물어봐. 한번 물어봐.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어. 자, 우리 문학. 저희가 다 운동을 좋아하고 움직이는 걸 좋아하니까. 아하. 또 이제 버라이어티 쇼 버라이어티 예능 나가면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SBS 그 런닝맨부터 한번. 네. 오, 와,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와. 뛰니까 맞아. 네. 난 못 뛰거든. 런닝맨은 난 뛴 난 선배와도 못 갈 것 같아. 개인적으로 이딴 프로그램 진짜 하고 싶다 하는 거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 하고 싶었다. 런닝맨 와 진짜. 런닝맨 진짜 와. 정말 런닝맨 하고 싶습니다. 06년생이면 어렸을 때 친구 동네에서 이름표 떼기 많이 하고 놀았죠? 진짜 정말 많이 했어요. 그걸 안 해요 애들이? 그럼 한다니까.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이름표를 뒤에 붙여서 놀아요? 네네네. 모른 척하고 그래. 나도 그렇게 놀았어. 아 그죠? 그죠? 아 막 같이 놀았을걸요? 그때 아. 기억 안 나죠? 네, 아, 공원에서 아니야 많이 것 같습니다. 아, 기억납니다. 나는 것 같습니다. 기억나지? 이미주라고 떼봤지? 떼봤지? 네네. 진짜 기억납니다. 착하네요 애들이. 선배라고 다 해주네 또 맞죠? 착하시네. 개인적으로 SBS 예능이 해보고 싶습니다. 이야 얘들아 형이 했어! 와 좋아. SBS 건 다 재밌더라 그지? 네. 그렇게 너무 재밌습니다라고요. 일단 빨리 재밌다. 광고 듣고 와서 마지막 인사를 좀 길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요. 레디오. 잠시 후 4시부터 황지성의 황제 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아마 보면 황제 파워로 찌르시겨! 자, 찌르시겨! 재성용이 잘 내는 것 같은데요? 어? 명지현 빨리 해봐요. 바로 가시죠. 황경영 선배님. 좋아요. 이경현이라 황경영. 그렇죠. 네가 내 성격 까먹었나 본데. 진행시켜. 너도 좀 더 오버해서 진행시켜. 좋았어. 그렇죠. 잘하네. 좀 오버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 그렇죠. 오버해야지 역시. 예. 아,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좋았어. 자, 오늘 끝곡은 미주의 보고 싶어를 우리 방송놈들이 틀어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머머, 정말 좋은 노래예요. 예, 미주 씨가 소개해 주세요. 이 보고 싶어라는 노래는요. 곡 소개해 달라고요? 네, 오빠 생각하면서 쓴 곡이에요. 네. 헤어진 이제 저 전 애인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좀 그렇게 불러봤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오, 발라드도 좋아. 자, 인사도 좀 해주시고. 네, 여러분 오늘 너무 즐거웠고 이렇게 오랜만에 왔는데 반갑게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좋아요, 좋아. 자, 보이 넥스트도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데뷔 3주차에 컬투쇼라는 정말 저희가 어렸을 적부터 좋아하던 라디오에 나올 수 있게 큰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정말 많은 분들께 일상의 감정들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음악 들려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이넥스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집 친구들. 저 글로벌하게 더 잘 돼도 컬투쇼는 매번 나와주셔야 돼요. 네. 아, 그럼요, 그럼요. 약속 받았어. 아, 그랬다. 네. 유민상 씨 고생했어요, 쌍디. 저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 미주 너무 반가웠어. 건강들 챙기시고요, 아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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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 보고 싶어 드리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신 쇼다는들 들어주신 쇼다는들 여기 방송놈들도 고생했어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안녕.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